그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상신전자 같은 자 이런 박스권 돌파죠. 아까 돌파하고 나서 아주 급등이 빡 나왔다가 급락이 또 쉽게 빡 내려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딱 최종 익절가 드렸는데 여기 딱 유지하다가 이탈해 버리죠. 유지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유지하다가 이탈해 버리죠. 딱 정확하게 그었죠. 여기에 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까요? 분봉상 변곡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일어났잖아. 변곡, 열십자형 변곡이 딱 생겼는데, 여기서 이 밑꼬리까지 딱 쳐가지고 이 라인 이탈하면은 전량 끊어내세요 했는데 딱 이탈해 버렸죠. 그러면서 쭉 내려와 버렸죠. 이런 박스권 돌파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디테일을 보면 이 박스권이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죠. 또 이탈하니까 쭉 장대 음봉이 빡 떨어지죠. 이런 박스권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분봉상도 그렇고 지금 일봉상에 보세요. 일봉상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아침에 간신히 여기서 잡았는데 뭐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잡으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박스권 돌파 이런 것들도 아주 자주 급등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준비해 놓진 않아 가지고, 이거 지금 뭐 보여드릴 거는 일단 오늘 아침에 상신전자 하나랑 또뭐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센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었죠. 돌파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또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구간에서도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박스권 돌파. 박스권 돌파. 박스가 뭡니까? 이 안에서 박스권처럼, 박스처럼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돌파가 나올 때.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맥점으로 잡아 나가시면 되고, 또저 나름대로의 또 이제 디테일이 있지만은, 이제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 돌파가 아주 유효한 타점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박스권이 좋다. 예, 그런 것. 디테일을 좀 아시고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뭐 밑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이제 돌파가 나오죠. 이 지지부진하다가 이런 게 매집이라는 거예요. 매집. 이 저점에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매집이라는 거예요. 우상향하고.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도 보시면은 박스권. 돌파가 나온다는 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오늘 상신전자도 그렇게 드렸던 거고, 뭐 저런 타점으로 제가 자주 드립니다.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일제지도 뭐 추천할 때마다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예,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마다 추천한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급등이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때도 추천해가지고 박스권 돌파 나오면서 강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는 짧게 나왔죠. 분명히 페이크도 있다는 거는 100% 높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박스권 돌파할 때마다 강한 급등이 나온다는 거를,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100% 높다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로지시스 이런 것도 지금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제가 이놈은, 아,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얘기 안 했고,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앞에 박스권이 더 있잖아요. 윗꼬리 박스권. 그래서 이런 놈들도 지금 이 올라온 대칭으로 봤을 때 이제 한번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앞에서 보세요. 이놈들은 다 윗꼬리를 만들면서 유지를 안 하고 내려왔죠. 유지를 안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오늘 임마가 유지해버렸네? 이 박스권을 돌파해놓고 유지해버렸죠. 이런 놈들은 이제 내일
공짜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종가로 들어갈 여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윗꼬리가 쫙 달리고 있다가 종가상에 이런 이렇게 안착하고 끝이 났다. 그러면 내일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또는 여기까지. 여기. 박스 끄는 돌파의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가로선,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다 가로선이고, 이런 대각선 박스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박스권을 한 번, 두 번, 세 번 형성해주다가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박스권을. 아시겠어요? 밑으로 뚫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뚫으면 밑으로 가는 거고, 위로 뚫으면 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굳이 준비 안 해놓고 봐도 답이 다 나오죠? 다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꼭 그 활용하시면은 뭐 아주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리는 모든 것들은 아주 낮은 확률의 기법들이 아니에요. 낮은 확률의 기법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지금 박스권이 다 보이죠?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박스권들이. 하나하나 박스권들이 다 보입니다. 좋은 것들 많죠, 지금? 지수는, 네, 일단 오늘은 지금 유지를 해줬는데, 여기를 이탈하면은 좀 매매 심리가 악화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이제 또 오늘은 유지를 해주면서 그나마 좀 잘 나아졌습니다. 자, ST큐브 볼게요. 자, 박스권 유지하고 곧 돌파 직전이죠. 이놈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나오겠죠. 특히 이렇게 앞에 한번 쳐줬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매물대로 소화하고 내려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세 쳐맞아가지고 내려온 건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매집봉이라고 그러는 거죠. 강한 매집봉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17% 나왔던 매집봉. 그럼 인마가 뚫으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물량을 싹 빼놓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 타점은 이제 도전이죠, 도전. 근데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대칭 이론으로 이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칭 이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 플러스 대칭 이론,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나? 이 박스권에 딱 박스권.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상신전자도 그렇게 드렸는데, 자, 이 박스권에 이 정도 박스권이 나왔어야 되죠. 근데 가다 말았어요. 어떻게 될까, 내일? 자, 이놈은 쭉 빼버렸네요. 쭉 빼버렸죠. 이런 놈들은 예외입니다. 예외.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착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놈은 지금 장막판에 보면은 쭉 빼버렸죠. 타점을 완전히 이탈시켜버렸어. 아까 제가 드린 타점은 여기 돌파하고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어쨌든 타점을 완전히 이탈해버렸어.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그럼 또 이 박스 안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언제 매수해야 되나? 돌파할 때 이제 그때 또 매수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럼 목표가는 어디? 여기까지 봤었어요. 제가 여기 딱 드렸는데 한 3, 4% 못 가고 내려왔죠. 월요일장의 흐름이니까 뭐 저 정도는 이해한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 목표는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가다가 이탈하면은 이런 최종 익절선을 끄어놓고 이탈 딱 하면은 또 딱 보시면은 딱 유지하다가 이탈해. 아까 말씀드린 거구나. 그래서 이런 디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잡아 나가시면 되고, 크게는 이런 박스권 돌파가 아주 이제 상승 패턴을 잡아낼 때 아주 유효하다. 뭐 이런 박스권도 마찬가지고, 우상향하는 박스권.
맞죠? 저 벌써 몇번 드렸어요? 오늘도 드렸고, 이때도 드렸죠? 26일 날도 드렸어. 이제 이런 박스권, 이런 앞에 있는 이런 박스권을 뚫어내릴 때는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죠. 한국 화장품도 그 보시면은 이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침에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장막판에 역시 맞나요? 맞죠? 이 박스권에 돌파 거의 뭐다 가지고 찍었죠? 그래서 이런 대칭 이론을 이용하면 목표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의 우상향하는 이런 차트에서 지금 정확하게 박스권을 끄으면 여기지만 최종 익절선은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이놈은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피델릭스랑 똑같은 차트입니다. 피델릭스 목표가는 이걸 잰다. 이거 대칭이다. 맞죠? 거의 뭐 얼추 그렇게 나왔죠? 아직 덜 왔기 때문에 내일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피델릭스도 아침에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자, 그대로 끊어놨죠? 이렇게 기역자 패턴이 나오면은, 이놈도 들어왔어요. 아침에 좀 나왔다가 목표가까지는 못 왔습니다. 월요일장의 흐름이니까 강한 막 수급이 들어오거나 뭐 오늘 장의 흐름 봐도 완전히 수급이 안 들어왔죠. 그런데도 잡아준 자리에서 5% 이상의 수익권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제가 딱 그걸 보고 드린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 돌파와 그다음에 대칭 이론 더갈수 있죠. 내일 이제 이런 것들만 보셔도 이 아주 유효한 기법이고, 이것 여기서도 이제 하나 더 타점을 잡을 수 있죠. 가로 이제 세로선 타점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죠. 이 박스권이죠. 이제 이런 박스권, 여기 아까 전에 잡았어도 뭐 수익권이 조금 나왔고, 여기서도 많이 나왔죠. 이런 그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 이런 데 보면 다 수익권 나왔죠. 이렇게 수익권이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이런 가로선 박스권, 그다음에 가로선 박스권, 그다음에 세로선 박스권을 이렇게 끄어서 매수와 매도의 맥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아주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